지난주에 6장 1절, 2절을 살피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살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 행하는 그 물을 머리에다 얹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영적으로 받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제임스 패커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표현들도 우리에게 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이 있죠. 중요한 게 많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공기죠, 공기. 그렇죠? 공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기가 꼭 필요하고 그 공기를 마시면 살아가는데, 공기는 온 천하에 널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공기를 맡고, 가난한 사람은 더 나쁜 공기를 맡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기는 어디든 있고, 그 공기 가운데 불순물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공기는 공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기가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 우리가 이 공기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냐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해졌거나 공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공기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우리가 공기가 급하게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뭐 호흡이 어려워지게 되면 무슨 종이를 갖고도 뭐 이렇게 종이 봉투를 갖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호흡기를 달아서 그 호흡기로 산소를 이제 공급을 받는데, 자, 은혜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건 특별히 우리에게 무언가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 은혜는 우리의 삶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고 인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증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호흡곤란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공기의 그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는 응급처치를 하는 자라든가 의사들은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산소를 공급해 주겠죠.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내게 해가 되는 것이냐를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내게 공급하시는 이가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더 필요한, 지금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그 은혜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공급하는 자의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엔 내가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마련이지만 실제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허락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해라는 그 바탕에 있는 이야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살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래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사용하려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간단 말이죠. 여기에 신앙과 불신앙의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교차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은혜의 내용을 따라 신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는 성경이 약속한 바가 없고 우리에게 허락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동원되었느냐 한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는 데에 이 은혜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하시는 데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방향성을 갖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의와 거룩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데 이 은혜가 동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짜로, 무료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선행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을 갖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연단을 통해 이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게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죄로부터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었을 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 죄의 습관을 삶을 통해 연단을 통해 조금씩 떨쳐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구원하셨으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선행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져도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동원된 것이 두 가지 양상이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공기가 차있듯이.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이 은혜가 동원되고 있으니 너희가 이 은혜를 따라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열심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신앙의 열심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는 이미 주셨으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이중적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매달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게 공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면 내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유로를 가져가네고 얘는 내가 지갑에 넣은 100유로를 가져가네요. 내가 둘 다 용서를 했다면 두 사람이 용서받은 용서의 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다르죠. 이 사람 1유로 용서받은 거고 이 사람 100유로 용서받은 거잖아요. 둘을 똑같이 용서를 하면 1유로 용서받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100유로짜리 훔칠걸. 그쵸?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이제 이해해요? 앞에 무슨 얘기, 목사님 무슨 얘기가, 은혜가 뭐, 공기가 뭐, 이제 이해가 돼요? 예. 네. 우리는 그쪽을 향한단 말이죠, 그쪽을. 그러니까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해 죄에 거하겠냐고. 더큰 용서를 받기 위해 인류를 훔치지 아니라 백류를 훔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요. 왜요? 왜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인류로만이 아니라 10만 유로, 100만 유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류론이 백류론이 한 가치는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고요.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요? 무엇이? 우리가 이제 남의 돈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돈을 내어줘도 그걸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된다. 그게 의와 거룩과 영광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길의 은혜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 방향인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국면에서 연합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짚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러와 같은 내용으로 은혜가 허락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거든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이에요. 아, 5절입니다. 5절. 우리 본문 읽은 것 뒷본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건 소극적 의미입니다. 소극적.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죄값을 묻겠다, 안 묻겠다? 안 묻겠다는 말이에요. 안 묻겠다고. 이젠 더 이상 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제 인류를 훔치던 백류를 훔치던 죄 짓는 자로 불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이기에 지금 인류로 훔치고 백류로 훔치는 일은 지금 뒤돌아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였고, 영광과 은혜 가운데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의와 거룩과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물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인 가치를 동반하지요. 동반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 그렇다면 육체적 부활이 없단 말이야. 아, 육체적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지금 핵심의 내용으로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산자 되었다고. 이건 내게 주어진 인생의 80년 동안 안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성된,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저놈들 나중에 창피하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이 김종욱이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불러 세우는 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김종욱만이 아니죠? 누구? 또 누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계속 그 얘기 했는데,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아까? 모든 것이 은혜, 막 그랬잖아요. 나만 혼자 감동받았나?
알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일은, 내가 구원받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이덴티피카션을 건 일이에요. 뭐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불러내신 일이. 하나님 자신을 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다고요? 이건 뭐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내 모가지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넌 내 거 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은 주관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도무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행동이 없어요. 그것만큼.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아, 나는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예, 훌륭하네요. 그런 얘기는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세요. 남편하고 아내랑 서로 이야기하고 자녀들하고 가족들끼리 하세요. 그런 얘기는. 진짜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도장을 꽝 찍으셨는가? 우리 이마에 인을 박으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내가 은행 빚이 있었는데 그 은행 빚이 갚아졌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을 고작고 100만원짜리 하나로, 1000만원짜리 하나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드실 거예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고요. 영광을, 영원을, 끝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볼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지난주에 들은 설교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동안에 잊어버려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은 뭐만 생각이 나냐면 맨 밑에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것만 기억이 남지 앞에 내용은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문장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문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도 기묘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뭘 가지고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데 뭐는 부활을 못해요? 뭐는 부활을 못해요? 죄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선언. 선언입니다. 여러분, 선언이 뭐예요? 선언?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십시다. 현실로. 선언이 뭐죠? 퀸디공. 뭐예요? 자,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1월 1일 날.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선언했어요. 그쵸? 누구한테 덧입혀볼까? 인생 오래 산 우리 구영인 권사님. 1월 1일 날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하고 선언했어요. 나한테 뭐 먹자고 하지 마. 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자, 1월 2일 날 뭐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예? 남들 다 자는데 밤에 냉장고 뒤지는 나를 발견하죠? 왜요? 하필이면 1월 1일 날 사람들 떡국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거든. 남들이 안 먹을 때 다이어트를 선언하면 좀 성공률이 높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많이 먹을 때 안 먹겠다고 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진리의 말씀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야. 그쵸?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진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선언하고 내가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천할 때까지 엄청 못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넌 죽었어, 넌. 넌 이런 말이에요. 넌 나만큼 수준이 될 때까지 넌 가만히 내가 내버려두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성도가 왜 삶이 힘든지 아시겠죠? 네. 왜 성도가 삶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며 왜 주변 사람들이 날 가만히 안, 난 착한 사람을 내비두고 착한 사람을 살 것 같은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날 가만히 안 두는지 알것 같죠, 이제?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 하나님은 필히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나를 그 정도 수준에 만들어 내시려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생하셔야겠어요. 그 고생을 다해 가면서 나를 쥐어짜시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뭘 기도했는데 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위는 쓰레기통에서 버려버리죠. 그럼 그냥 1월 1일 날 그냥 마음속에 혼자 다짐했던 다이어트 약속처럼 그죠? 매년 한 번씩 하는 이야기로 넘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라는 말을 동방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화라고 한다고. 이건 미테올로기란 뜻이 아니라 신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페어 고통이란 단어 써요, 독일어로. 페어 고통,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이 페어 고통이란 단어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후계자로 삼으셨잖아요. 후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로 삼으셨어요. 그에 걸맞는 인격과, 그에 걸맞는 신앙과, 그에 걸맞는 믿음과, 그에 걸맞는 모든 삶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게 우리한테 거저 들어와요? 거저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거저 들어와요? 인내를 배우려면 뭐를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인내가 뭔지 알지.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면 그냥 딱 생기는 사람한테 인내가 생길 수 있어요?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내 손에 안 들어와야 인내가 생기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먹고 싶은 걸 지금 먹지 못하고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야 인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면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성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죄예요. 본질적인 죄. 이 본질적인 죄는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옆 사람 때린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옆 사람을 때리게 만드는 나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곧아 밖에서 들어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거 진짜 웃긴데 우리 청소년기에는 10대에는 대화가 돼요. 티키타카가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을 고치기도 해요. 근데 20대가 지나가면서 정확하게는 24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때가 와요.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자기 얘기하고 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대화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른들 이야기하면 가만히 관찰해봐요. 우리 청년들, 어른들에게는 가만히 관찰해봐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있고 저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들 대화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자, 상대방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죠? 나는 어땠는데부터 떠오르잖아요. 아유, 그건 말도 마. 나는 지난번에. 아유, 한국 가서 고생했다고 얘기하니까. 아유, 그 말도 마. 나도 한국 갔을 때 어땠는지 알아? 그게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 얘기 따로, 내 얘기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다. 귀를 닫아버려요. 이와 같은 본능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귀가 다치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들어 처먹지 않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듣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진 걸 다 뺏어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만들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듣는 척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광야 생활이고 그게 욥기의 이야기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뺏으니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나에게 습관처럼 되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게 언제부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가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따라다녔긴 했는데 그게 나의 의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 이제 언제부터예요? 가끔 가다가 뭐 엄마가 뭐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이러고 다니다가 또 본인 때 처음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네, 하면서 마음 먹고 나가기 시작하셨을 때 처음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딱 이제부터는 세상 끝 이제부터는 신앙 시작 이랬어요?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마찬가지 우리 한국을 갔다 오면 계속 집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세요. 저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한국에 집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학생들 보면 여기 교민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한국 다녀올게요. 로 바뀌어요. 한국에 가서 나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것. 이렇게 독일에 있는 것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저는 한 10년 차가 딱 됐을 때부터 바뀌더라고요. 우리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들은 한 4년, 5년 때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을 날짜로 이야기하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건 그런 이상한 거예요. 뭐 방언 받은 날을 기억해라. 옛날에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이상한 거고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죠. 스며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스며드는 거예요. 칼빈이 시편 주석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
갑자기 뜨거운 물 받아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갑자기 방언 터지고 갑자기 막 예언하고 그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보시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실제로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단 같은 이단 사이비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처음 했던 그날이 중요하냐? 아니요.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못 박으신 거, 그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조금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여기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기 되게 싫잖아요. 날 덥고, 휴가도 갔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또 교회까지 가서 예배까지 드려야 돼. 가도 뭐 별로 또, 딱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래. 그래도 뭐, 목사님 뭐, 한국 갈 때, 배우를 해주셨으니까 잘 갔다 와서 인사라도 하러 가야지. 그래, 아이고,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기뻐서 왔다기보단 눈치 보고,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 온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 앉은 사람도 굉장히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그걸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아유 기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바를 배워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고 이해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뭐 배워도 안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은혜가 더하여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거하는 자로서 이 의와 거룩과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걸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둘째가 갑자기 엄마 자기 생일인데 뭐 엄마한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조그만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엄마가 또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입으로는 못하니까 차량차를 달고만 다녀요. 이렇게 딱 보세요. 그 아들이 선물한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그 선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네? 아들이 엄마한테 선물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난 내 거는 왜 안 갖고 왔지? 되게 서운하네. 갖고 와야 할, 그 선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선물해도 아들이고 선물 안 해도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 나쁜 아들도 그 선물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선물하려고 애를 써요? 자녀니까. 부모가 왜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삶의 내용들을 마련해 줍니까? 부모니까. 그게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의와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기 수요 예배 안 간다고 막 쪼이지 마시고, 또 아내가 또뭐 한다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마시고, 서로 주어진 은혜 가운데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도입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권리.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누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눕고 싶고, 또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저녁에 빨리 자야 되잖아요. 남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어제 오늘 뭐, 뮌헨에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 있고요. 민수도 1년 전에 예약을 해놓고선 그걸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일찌감치 들어와서 쉬더라고. 내일 교회 가야 된다고. 맞아? 재미없었대요. 하지만, 얼마나 애견합니까? 토요일 날 일찍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그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봐주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은혜를 나에게 동원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한발더 나아가는 일이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 성화가 완성되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